마치겠습니다. 화이팅! 자, 이번 영상은 전자레인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전자레인지는 꼭 고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집 거예요. 저희 집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새로 바꿨습니다. 지금 전자레인지는 좀 가격이 좀 싸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저희 집 것도 한 고장이 나서 급하게 구입을 했는데 한 9만원인가? 예, 9만원 주고 샀습니다. 예, 저희 집 9만원. 그거? 지금은 보통 전자레인지가 가격이 비싼 건 비싸지만은 싼 거는 그 정도 하니까요. 그래서 이거 저희 집에서 나온 전자레인지 작업 해보겠습니다. 예,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. 화이팅! 네, 뚜껑을 떼겠습니다. 고쳐줍니다. 이건 작업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. 장판경이 무거워요. 코절이 그 속에 있는 건 다 뺐습니다. 그리고 뚜껑 고철은 여기 기판입니다. 기판인데 작기판은 아니네요. 작기판은 아니에요. 자, 이거는 저리가 아닙니다.
하얀색 보이죠? 이것도 하얀색. 그리고 무거우니까 고철로 집어넣게요. 다 고철. 고철? 자,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 선풍기 그리고 환풍기 전자레인지 예 들어가 있는 요 이 구리하고 이 구리는 100% 구리입니다. 100% 구리예요. 단 조건 있죠. 가벼워요. 무게가 얼마 안 나가요. 예. 저거 네. 이것도 뭐 잠깐 해야죠. 자, 구리가 아닌지 구리가 맞는지 제가 이게 지금 반으로 쪼갰거든요. 구리예요. 구리. 근데 이게 무게가 얼마 안 나간다. 그 전자레인지장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철 뒷판 세번 구리 다 했습니다.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